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종목세트의 황민영 멘토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시장도 또 어떻게 힘겹게 보내고 계십니까? 자, 장초반부터 시작을 해서 시장이 조금씩 내리막길을 또 걷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시장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 자체는 위쪽으로 가고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하루하루가 정말 뭐 피곤하게 느껴지시겠죠? 뭐 그런 시장이 바로 현재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뭐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충분한 그런 계기들이 마련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황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보고 그다음에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리 이어서 종목 검색, 종목에 대한 분석도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부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현재 코스피 수는요 0.48% 하락한 2038포인트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지수 역시도 0.36% 정도 하락한 현재 688.2포인트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어느 정도의 조정권 안에서 주가가 움직였습니다. 역시 국내 시장도 이런 부분이 장 초반부터 선반영이 좀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자,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이유는요. 여전히 지금 최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도 추가적인 경기 부양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를 한번 자극시켜 줬고, 그 다음에 중국 쪽에서도,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강한 그런 정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금리를 인하시키면서, 추가적인 경기 부양책을 시세하는, 그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10월 FOMC 회의가 바로 눈앞에 또 와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27일부터 28일이죠. 이틀 동안, 그리고 28일 날 또 공개가 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은 또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말이죠. 그래도 전체적인 시장의 그 분위기 자체로 우리가 해석을 해본다면, 이번에 금리는 분명히 동결이 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추후에 과연 12월 달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또는 내년을 우리가 봐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단서, 어떤 힌트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어쨌든 올해 이제 하반기까지는 시장에 대한 그런 주가의 그 변동폭이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주가가 또 눌림목이 나오게 된다면 그에 따라서 우리는 충분하게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10월 금리 인상 가능성은 낮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또 대응을 하신다면 지금 시장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좀 밀리는 또는 외국인들이 또 조심을 하는 이런 장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좀 과감하게도 한번 베팅을 해야 되는 그런 신호로서 받아들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시장에 대해서 한번 분위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그 종목들,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소개시켜드렸던 그런 종목들에 대한 포트폴리오 점검부터 해보고,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께서 기다리시는 종목에 대한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트폴리오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형제약, 현재 25.8% 정도의 수익률 현재 보유 중이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제약하고 바이오주,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서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점을 어느 정도 확인하는 그런 구간대가 아닌가 예상을 해보고요. 더존비존 다시금 상승으로 전환시켰습니다. 76.1% 높은 수익률 현재 보유 중입니다. 이어서 한스바이오메드 7.4%의 역시 수익률, 그리고 한국정보인증은 29.6%의 역시 수익 구간에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DHP 코리아가 좀 하락세가 나왔죠. 현재 8% 정도 때 지금 손실 구간에서 진행 중입니다. 다음 종목들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 종목이 손절가를 터치했어요. 첫 번째로 NC소프트가 10월 2일 날 추천되었죠. 매수가가 192,500원인데요. 현재 마이너스 3.9% 손절가를 좀 짧게 잡아드렸는데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게 됐습니다. 이어서 한국콜마 10월 3일, 자, 10월 달 그 초쯤에 추천드렸던 종목들이 좀 변동성에 좀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국콜마도 마이너스 3.7% 정도의 마이너스 손절가를 터치하면서 포트에서 제외가 되는 종목으로 일단 보여지고요. 마크로젠 최근에 추천드렸던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추천드리고 나서 2% 정도 일단 수익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들에 대한 확인을 해봤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오늘 손절가를 터치한 종목들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고 가도록 해야 되겠죠. 먼저 NC소프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C소프트를 볼 텐데요. 지금 사실 NC소프트의 흐름 자체가 좀
깨지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번에 사실 이제 G스타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붙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번에 G스타에 대한 관심 자체가 과거보다는 좀 시들시들해졌습니다. 그래서 G스타에 참여하는 그 게임 업체들 자체도 조금 현저하게 많이 줄어드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쨌든 NC소프트의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부분으로 봤을 때는 충분하게 성장 스토리는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현재 흐름상으로 본다면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의 그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이 계속해서 연출이 됐기 때문에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으로 본다면 현재 박스권 하단 부분에 거의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뭐 굳이 제가 포트에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끌고 가신다면 22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단기적인 관점일 것 같아요. 뭐 너무 이제 길 관점이 아니라 22만원 정도까지는 목표 주가로 설정하시고 보셔도 좋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한국콜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콜마를 일단 볼 텐데요. 한국콜마가 지금 계속해서 지금 음봉을 지금 주고 있어요. 지금 흐름을 잠깐 보게 되면요. 일단 멈추는 자리 그 구간으로 보게 된다면 아직까지는 조금은 더 남아있는 상황이지만 이제 거의 다 주가의 조정 자체는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가장 중요한 시기가 바로 3분기 실적 시즌이죠. 지금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을 앞둔 시점에서 물론 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좋은 실적을 공개한 그런 기업도 있고 그 다음에 예상보다 좀 나쁜 실적을 공개하면서 주가가 좀 크게 밀리는 그런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한국콜마의 경우에는 일단 3분기 실적은 3분기 자체가 소비 시즌이에요. 그래서 소비가 가장 많이 발생되는 시즌이고 그다음에 뭐 국경절이라든지 여타 그 소비 시즌과 맞물렸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수익이 예상되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3분기 실적 공개 이후에 실적이 만약에 좋게 나온다. 그렇게 된다면 한국콜마는 그때부터가 좀 강하게 시세를 분출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일단 주가의 흐름 안에서 저점 자리가 지금 8만 4천 원 정도 가격대입니다. 그 자리까지 한번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좀 긴 관점에서 본다면 12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한국콜마의 실적적인 부분에서 또는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충분히 목표 주가로 설정 가능하니까요. 12만 원을 목표 주가로 일단 보유하시는 전략도 좋은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처음부터 설정해드린 그 손절폭 자체가 좀 짧게 설정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손절가를 이탈하는 그런 종목들이 일단 나왔는데 어쨌든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은 기준적으로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실적을 좋게 낼 수 있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제가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한국콜마나 그리고 제 포트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종목들의 경우에도 나중에 분명히 갑작스럽게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소식과 함께 거의 급등세가 나오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시각으로서는 뭐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일단 손절가로 제외가 됐지만 아쉽게도 그렇지만 좀 중기적인 관점에서 좀 편안하게 끌고 가시는 전략을 구사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들 전략들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물 한번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종목 뭐 나머지 종목들의 경우에는 뭐 지금 대부분의 종목들이 잘 가고 있으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여러분들께서 걱정할 만한 그런 종목 두 종목만 일단 포트폴리오에서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종목을 말씀드리기 앞서서 투자 고지 말씀드리고 나서 여러분께서 여러분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점 주식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종목은요 바로 비트 컴퓨터입니다. 자, 비트 컴퓨터. 자, 오늘 보니까 정말 시세가 좀 강하게 분출이 됐던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비트컴퓨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느냐. 그 부분은 지금부터 제가 잘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귀쪽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좀 적으세요. 적으셔도 여러분들께서 이제 투자하시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일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비트컴퓨터에 대한 제가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비트컴퓨터는요. 1983년도에 설립됐습니다. 국내 1호 의료정보업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의료정보 사업을 기본적으로 또 영위하고 있고요. 이게 바로 주력 사업 부분이에요. 그리고 유헬스케어 사업 부분, 그 다음에 IT 교육 사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주요 매출처로 본다면 의료정보 쪽이 매출 비중이 6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유헬스케어 사업 부분이 매출 비중이 20.3%, 그리고 그 외에 IT 교육 쪽이 13% 정도의 그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비트컴퓨터 모르시는 분들은 분명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헬스케어에 대한 어떤 발음이 딱 불게 되면은 가장 먼저 또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종목이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분명히 그 기본적인 내용들은 분명 아실 거고요. 그럼 지금부터 비트컴퓨터를 왜 우리가 또 관심 갖고 봐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헬스케어 사업 분야 자체가 사실 우리가 2분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2분기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2분기에는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대부분의 그 내수 업종들이라든지 또는 대부분의 기업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경우에는, 또 특히나 이게 이제 병원하고 밀접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당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메르스 바이러스에 대한 어떤 여파가 그 당시에는 정말 큰 충격으로 다가왔기 때문이었죠. 지금 비트컴퓨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비트컴퓨터의 경우에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헬스케어 사업 부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의료 정보 사업을 또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2분기 실적은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3분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3분기. 지금 분명히 2분기는 지나간 내용입니다. 기업에 대한 앞으로 이 전망이 가장 중요한, 그리고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실적에 대한 어떤 이슈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번에 3분기 실적이 공개가 됐습니다.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죠? 바로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16%나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991%나 네, 증가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주가가 그만큼 또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일단 화면 잠깐 보시면요. 비트컴퓨터의 가장 중요한 매출에서 한 6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의료 정보 사업 부분이에요. 이 부분 잠깐 보게 되면은, 이 기업은 1위라는 그런 어떤 수치가 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의료 정보 솔루션 병원급 시장 점유율을 1위고요. 그 다음에 의료 정보 솔루션 의원급 시장 점유율, 이건 2위네요. 그리고 약국 정보 솔루션 전문 약국 시장 점유율이 또 1위고요. 그다음에 약품 정보 사이트 점유율이 또 1위입니다. 자, 그리고 적정 청구 유도 서비스 점유율이 또 1위예요. 자, 이렇게 1위라는 타이틀이 많은 기업이에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정보 의료 정보 사업부, 즉 이 기업의 매출이 거의 60%나 말씀드리는 네, 가장 주력 매출원이죠. 그 부분에서 거의 대부분의 어떤 분야 자체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경쟁력 높은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중요한 것도 의료정보 사업 부분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매출 비중이 높아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 자체는 바로 유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음 화면 보면서 말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유 헬스케어 사업 부분에서 일단 또 보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진료 시스템이라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업 부분이죠. 그 다음에 원격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TV 건강관리 서비스, 그 다음에 임산부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그리고 응급 모니터링 시스템, 이런 다양한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유 헬스케어 사업 부분인데요. 이 안에서도 역시 유 헬스케어 구축 실적 바로 1위입니다. 그리고 이 기업이 주요 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데가 바로 독도라든지 또는 해군함대, 의료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되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죠. 독도, 그리고 해군함대, 그리고 교도소, 그리고 육군 21사단, 뭐 강원도 영양군, 보령군, 신안군, 뭐 서산군, 여러 가지 이제 그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들의 특징이 뭡니까? 의료 서비스는 정말 필요한데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구축이 되지 않은, 네, 의료 서비스에 대한 소외를 받고 있는 그 지역이에요. 이런 지역 쪽에서 대부분의 그 실적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겠죠. 사실 우리가 헬스케어 사업 부분을 우리가 놓고 본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는 크게 발전하지 못한 사업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 헬스케어의 사업 부분 자체는 정말 잠재적인 그 사업 부분이고요. 이게 나중에 커질 때는 폭발적인 어떤 성장을 나타낼 수 있는, 네, 그런 잠재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사업품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주요 사업품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사실 헬스케어라는 그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항상 이 사업은 성장할 것이다, 이 사업은 성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밑바탕을 깔았던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령화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국내 고령 인구 비중에 대한 그 전망치입니다. 맨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조금 가장 연한 색이죠. 50세 미만의 인구를 가장 연한 색으로 표시해 놨고요. 그다음 중간 지역에는 이제 준고령자라고 해서 50세부터 64세까지의 인구를 중간선에 표시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진한 색이 바로 이제 고령자라고 해서 65세 이상의 인구를 밀집도로 지금 이제 화면에 그래프로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보게 되면요. 2011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고령 인구, 65세 이상의 인구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계속 늘어나요.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은 고령화 사회로 앞으로는 계속 진입을 하게 된다는 거고요. 고령 인구수가 늘어나게 된다면 당연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젊은
20대라든지 또는 30대 사람보다는 당연히 조금 더 나이가 드신 분들의 경우에는 만약에 골절상을 입어도 뼈가 쉽게 붙지도 않고요. 그래서 또 다치는 경우들도 분명히 좀 많아요. 그리고 질병에 대해서 좀 면역 체계가 좀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병원에 대한 서비스가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된다면 당연히 의료 서비스에 대한 어떤 수요는 분명히 증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국내 쪽에서는 사실 좀 반대가 많습니다. 반대가 좀 많은데 우리가 한번 이제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 자체가 뭐냐면요. 나이가 드신 분들이에요. 나이가 드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유해 헬스케어 사업이 또 발전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또 놓고 본다면 사실 뭐 주변에 병원이 있는데 왜 굳이 이게 필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 전부 다 건장한 건 아닙니다. 건장하다면 건강하시다면 당연히 이런 진료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그만큼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이 앞에 병원조차도 쉽게 다니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격을 통해서 손쉽게 집에서도 진료가 가능한 이런 서비스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 또는 나중에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는데 정말 필수적인 그 요건으로서 충분히 발전할 수 있는 성장 스토리가 진행될 수 있다는 부분 자체가 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이제 모멘텀 그 재료들을 일단 말씀을 드려본다면요. 사실 우리가 과거에는 사실 스마트폰 자체가 없었어요. 지금은 다들 이제 스마트폰을 쓰시죠. 거기다가 2G에서 3G로 넘어가고 3G에서 또 4G 그리고 나서 또 LTE로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통신 체제 자체도 좀 고도화되고 있고 그 다음에 핸드폰 자체도 정말 좋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과거에는 그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는 건강에 대한 어떤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요. 건강을 어떻게 보든 체크를 할 수 있는 어떤 기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실질적으로 손목에 밴드 형식으로 착용하면서 심폐 어떻게 보면 심장 박동수라든지 건강에 대한 기본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면서 이런 유해스케어에 대한 어떤 발전 가능성을 계속해서 나타내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뭐 고령화 사회에 대한 어떤 부분들 자체도 이 사업 분야가 자체가 커질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회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그 IT 솔루션 자체도 어찌 보면은 발전 그 상황 자체가 이렇게 유해스케어와 맞물려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또 담고 있는 그 사업분이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웨어러블 디바이스, 웨어러블 기기들 몸에 착용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스마트한 기기들이 발전하면서도 역시 유해스케어 사업 분야가 또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화면을 통해서 좀 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원격 의료 뭐 시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원격 의료 이 진료 시장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정말 후진국이에요. 아직 거의 발전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을 가게 되면은 정말 크게 성장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좀 성장 자체가 좀 막혀 있고요. 그다음에 성장폭 자체로 보게 되면 이건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 원격 의료 시장의 전망을 해보게 되면은 2014년, 2015년도 사실 이 부분까지는 성장폭 자체가 크진 않아요. 하지만 2016년 그리고 뒤로 갈수록 거의 급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업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국내 쪽에서는 그렇게 성장을 하지 못했지만 우리나라 자체는 결국은 이런 선진 국가의 어떤 시스템을 보고서 또 맞춰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국내에도 역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헬스케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에는요, 실적이 잡힐 때 보통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의 실적이 많이 잡히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우리나라 쪽에서 본다면, 보건복지부장, 정진엽 장관이었죠. 일본 등이 먼저 치고 나가서 우리가 또 떨어지는 뭐 상황인 만큼 원격 의료 관련법을 꼭 통과시켜서 의료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또 했었습니다. 이런 것 자체가 국내도 역시 선진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왜 이러고 있느냐. 앞으로 우리가 또 전 세계 시장을 또 석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우리도 빨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안에서도 또 불고 있는 어떤 한 해 또 바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비트컴퓨터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중요한 포인트들은 제가 다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이 기업을 과연 어떤 가격대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가격적인 전략을 말씀드려야 되겠죠. 그럼 화면을 통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컴퓨터는요, 매수가는 8,200원에서 8,500원으로 목표 주가는 10,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7,600원으로 제시해 드렸습니다.
자, 비트컴퓨터에 대한 어떤 내용들, 일단 전략들 다 세워드렸으니까 지금부터는 간단하게 차트적인 부분들, 가격 전략 한번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보게 되면요. 아, 사실 꽤 많이 올랐어요. 제가 이 기업을 설명드리기 전에는 한 4% 정도의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좀 꽤 많이 올라온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일단 올라가는 자리에서 따라붙는 건 조금은, 피해야 되겠죠. 그래서, 매수 가격 밴드 자체는 지금보다 좀 낮은 가격에서 매수를 권장해드리겠고요. 지금 현재 가격대가 8,700원이에요. 이 밑에서 8,500원에서 8,200원 이 사이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매수 밴드로 일단 잡아드릴 테니까요. 눌림목에서 매수하실 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목표 주가 말씀드릴 텐데요. 현재 가격대보다는 좀 위쪽으로 갔을 때는요. 현재 위쪽으로 봤을 때 가격대가 9,500원이 보이죠. 하지만 이 위쪽으로 더 올라가게 되면 만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하게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만원 정도를 일단 목표 주가로 잡아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가를 제시해드린다면 손절가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밑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왔던 그 가격대로 본다면 7,600원 정도 자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손절가는 7,6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반적인 내용들하고 종목에 대한 어떤 투자 포인트, 전략들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이렇게 종목들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간이 몇 시죠? 예, 2시 20분입니다. 자, 지금 시장 어려우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혼자 대응하기 어려우신 분들은요. 장 마감 이후 3시부터 시작해서 4시까지 약 1시간 동안 제가 공개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잘 긁어드릴 테니까 장 끝나고 나서 3시부터 4시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을 하시면 저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럼 3시에 뵙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